반갑습니다. 비오건입니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벌써 9시가 됐군요. 예. 늦은 시각에 MTS 화면을 녹화해 보겠습니다. 특징주 AD테크, 테슬라 칩, 삼성 수주, 자율주행칩 설계 지원 부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AD테크놀로지의 주가 종가선을 먼저 찍어 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국내 설계 하우스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예전부터 눈여겨보았던 AD 테크놀로지. 자, TSMC의 파트너에서 그렇죠. 삼성전자로 라인을 갈아탔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뉴스화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된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표되시는 분이 인터뷰한 게 나오네요. 헤럴드. 아, 예, 대표되시는 분이 박준규 대표시군요. 예,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대표 박준규 대표. 자,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공정 이후 최신 기술에서 분명히 TSMC를 뛰어넘는 타이밍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삼성은 삼성이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조금 이제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 자, 삼성이 어떻게 TSMC와의 격차를 줄여나갈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TSMC의 15년간 TSMC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였는데, 2019년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로 소속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각에선 미쳤다라는 다소 과격한 반응도 나왔다. 당장 수익을 생각하면 TSMC의 손을 잡는 게 맞아 보였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삼성으로 라인을 갈아탔습니다. 자, 반면에 SK 하이닉스하고는 이제 좀 거리를 두는 하이닉스가 거래처를 바꿨군요. AD 테크놀로지에서 TSMC로. 자, 아무튼 AD 테크놀로지가 삼성과 함께 회사의 흥망을 미래에 베팅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차트만 보시면 월봉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세 좋게 3만 원까지 한번 달렸었는데, 자, 앞전에 고점 보이시죠? 월봉상 보면은 3만 원으로 보면 되겠죠. 가격 상단 박스 라인을 돌파를 했는데 바로 밀려서 하단 라인까지 밀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요. 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누군진 몰라도 저도 세력들이 좀 악랄하다. 이거 어차피 갈 회사 같습니다. 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5만 원, 10만 원 가는 수순이 맞아 보이죠. 예, 국내 뭐몇안 되는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업력이 있고요. TSMC와 15년 같이 일했다 그러면 뭐 게임은 끝났습니다. 검증은 충분히 됐다. 그리고 삼성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됐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라인이 그 앞전에 보이는 저 피크죠. 2만 원이죠. 2만 원에 상장 고점 라인 있죠. 최고가는 3만 원이고. 자, 2만 원을 하향 이탈해서 12,000원까지 밀렸는데, 자, 생명선과 상장 고점 라인인 저 검정색 라인을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선을 돌파하죠. 저 생명선이 40 라인 생명선 원 중요한 라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장 시에 만들었던 고점 라인이다. 비오근이 늘상 강조하고 있는 상장 고점 라인을 같이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락의 사이클이 상단 3만원 박스권에서 하단 박스 하한까지 12,000원까지 이렇게요. 밀리죠? 이게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 박스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저 상단 박스를 치고 돌파하기 시작하면 추격을 해도 되는 주식이다. 아니면 이미 상승으로 추세가 월봉상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를 먼저 찍어봤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예, 좋습니다. 다시 오늘도 7% 가까운 상승. 안 끝났다 하는 것이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아, 굉장하군요. 예, 좋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네. 그렇죠. 저 가격 박스 15,000원대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넘어가니까 이렇게 긴 짝대기가 커졌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보시죠. AD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겠는가? 예, 저거 넘어서면 3만 원인데 긴 짝대기가 5만 원, 6만 원까지는 일단 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카테고리로 돌아와서 오늘은 약간 조정 장세죠. 눈치 싸움이고 기세 싸움인데요. 매도 측과 매수 측에. 자, 여기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외국계 특히 공매도 세력들은 여기서 더 물리면 그야말로 끝장이다라는 사생결단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내상을 많이 입었겠죠? 뭐 저기 저 미국계 홍콩 뭐 이런데 예, 그렇죠. 공매도 세력들이 이미 뭐 많은 물갈이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죠. 뭐 여러 옷 벗었고 또 새로 인력을 충원해서 다시 그네들이 잃은 뭡니까? 그 캐시를 여기서 기어이 공매도로 복구하고자 새로운 인력으로 물갈이를 해서 팀을 정비를 해서 아마 이 정도 라인에서는 다시금 새로운 공매도 측의 자금이 또 물밀듯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매수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세가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그 자금의 성격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큰손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자, 내일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장이 연출될지 모르겠네요. 자못 흥미롭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이 와중에 양봉을 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이제 에코프로가 먼저 100만 원대를 뚫고 시세를 줬기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사이의 갭을 당연히 줄이는 어떤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다분하죠. 자, 에코프로 측은 공매도 쪽이 상당수 백기를 든 상태 같고,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에코프로 BM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에코프로 BM에도 지금 공매도가 많이 몰려 있는데, 얘네들도 이제 점점 물량을 사줘야 되는, 그렇죠. 뭐, 스퀴징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매도 공백이 매도 측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폭증이 여기 되면서 결집이 되면서 주가가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여기서 이제 보합권으로 좀 버텨주는 가운데 시간을 벌어주는 가운데 그 사이에 에코프로 BM이 한 4, 5일 정도만 달려주면 이 갭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36만 원인데 40만 원 넘어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달려주면 둘 사이의 갭이 그래도 좀 줄어들겠죠. 그런 모습이 연출될지 한번 재밌게 보고 싶습니다. 일봉상 상단의 박스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서 V자, W자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랠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고 주봉도 지금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자, 월봉도 한번 보시고요. 120분 봉상 보면 이미 그런 그림이 나오죠. 자, 저 상단 박스를 보통 저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면 조정을 세게 받아야 되죠. 여기 한번 앞전에 그런 상황이 나왔죠. 보실까요? 자, 저렇게요. 30만 원 한번 찍는 자리죠. 이 120분 봉상 박스를 뚫고 올라가고요. 피크가 크게 바깥쪽으로 그려지니까 어떻습니까? 조정이 세게 오죠. 옅다 하고 이제 이 자리다 하고 매도세가 집중포화를 하는 거죠. 타겟팅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왔. 이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림인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밀렸어요. 결국에는요, 많이 밀렸죠. 자 시작은 저 박스 상단 넘어서 30만 원대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죠.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매수 측이 한번 해먹고 수익을 내고 또 매도 측도 그렇죠. 수익을 좀더 내고 또 손실을 많이 하고 이런 사이클인데
요번에도 그렇게 되겠느냐? 글쎄요, 그런 게임이 펼쳐진다고 해도 뭐할 말은 없는데, 조금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힘을 봤을 적에는 에코프로 BM의 120분 봉사, 여기서 왜 여기서 이렇게 W가 그려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이렇게 W를 안 밀린다고요. 벌써 몇번 밀려는 시도가 보이죠? 120분 봉사 안 밀립니다. 자, 좀 신기한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밀렸다, 오늘 안 밀렸다, 버텼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로 쭉 뻗는다, 뻗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내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 장이 열리면, 뚜껑이 열리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자, 분명한 거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공매도 쪽에 뭐 스퀴징이든 뭐 그렇죠, 커버링이든 하여튼 뭐어그예 그네들 사정에 따라서 주가가 달릴 타이밍이 된것 같긴 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도 강하군요. 예, 좀 밀릴만 한데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그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강하다. 일봉상 이미 뚫고 갔고요. 자, 이렇게 뭐몇 종목 찍어봤고, 이렇게 이제 포스코 그 계열사들이 원가 좋습니다. 야, 너무 좋네. 그렇죠? 오늘 포스코 DX가 16%. 야, 굉장하군요. 자, 그룹사, 포스코 그룹사들의 마치 그 한풀이라도 하듯이, 여기 보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 테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자, 그래서 포스코 DX가 오늘 단연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단 가격 라인을 한두 번 간을 보더니 그냥 이렇게 2만 원 뚫고 달리면서 휑 하고 날아갔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잘 유념해 두셨다가 월봉상으로는 15,000원이죠. 여기서 한번 간을 보고 잽을 맞아보고 바로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짝대기가 휙 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더 가겠네.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엠텍 비슷합니다. 지금 자꽁 대신 닭이라고 이런 데서 또 재미를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죠. 인터내셔널 얘도 보십시오. 비슷하죠? 흐름 자체가 지금 포스코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이건 뭐, 무슨 뭐, 하이테크 종목들도 아니고, 포스코가 앞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케케묵은, 무거운 이미지였는데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그림 한번 잘 눈여겨보시죠.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요렇게요. 월봉으로 보면 돌파하는 자리 27만 원. 자, 돌파해서 이렇게 짝대기가 이제 46만 원까지 그어졌는데 이게 어디까지 그어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상승 여력이 상당히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간다는 얘기냐?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100만 원 기어이 보러 가느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100만 원갈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그 사이에 또뭐 200만 원, 250만 원 향해 간다는 얘긴데, 자, 포스코도 100만 원 향해 가는 거고요. 자, 그렇죠. 그리고 100만 원그 도달을 목전에 둔 자릿수가 곧 바뀌기 그 직전인 종목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 SDI,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종목들은 전부 다 100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언제든 100만 원대 도전을 하러 가도 이상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종합지수를 한번 보시고요. 자, 저거 넘어야 되는데 아직 못 넘죠. 한 방. 요거 2577에서 한번 밀렸고 다시 갖다 돌리네. 그렇죠? 넘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을 뿜는 코스피 랠리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한번 보시죠. 2267에서 점프, V자 점프 U 이렇게 나오죠. 3300까지. 자, 이런 그림이 나오기 직전이냐 아니면 여기서 저 라인을 못 넘으면 또 조정인데,
자, 저기서 조정받긴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천하의 코스. 자, 코스닥도 이렇게 갔거든요.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이게 코스닥이 이렇게 가는 거는 순전히 양극재 관련주들 때문에, 에코프로 BM 때문이죠. 이렇게 코스피가 지수가 가는 거는 사실. 그렇죠. 이게 정상인데,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지부진하다.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어디에 비해서? 해외 지수에 비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자, 12,221에서 밟고 달리죠? 이렇게. 이게 정상이다, 이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저 니케이도 말할 것도 없고, 니케이에 비하면 코스피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보세요. 자. 얘는 뭐그 생명선 40 라인도 훼손을 안 하고 그 위에서 W로 바로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니케이로 따지면 아직 코스피는 어느 자리냐? 이 자리입니다. 얘네들 저기 그저 2만대 초반 자리예요. 코스피는 지금 니케이가 3만 3천이거든요. 거의 이 그림도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죠. 코스피가. 예. 아니 뭐 일본 경제 뭐 소니 뭐 한물 갔다 이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니케이를 보세요. 너무 과거의 망상에 그 사로잡혀서 너무 국뽕에 그 한국 증시가 취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지수가 전부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요. 주가가 전부입니다. 아니 그 회사의 이미지는 대표는 뭡니까? 주가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주식판의 대표 마담은 얼굴은 뭔가요? 예, 종합지수인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이게 아직 왜 이러고 있냐는 얘기죠. 물론 뭐 삼성전자 비롯한 반도체가 조금 지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저기 뭐냐 이게 일본의 니케이는 뭐가 잘나서 이러냐 이렇게 잘 나가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스닥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잘 나가죠, 그렇죠? 이 고점을 다 돌파했잖아요. 니케이 예, 맞습니까? 예, 나스닥보다 지금 더잘 나간다. 예, 보세요. 나스닥은 아직 고점을 못 만들었습니다. 못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 만들러 가는 거, 쌍봉 만들러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죽으면 무섭죠.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건 일본의 니케이인데. 자, 그럼 일본이 뭐가 잘나서 이렇게 잘 나가냐?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소니 한물 갔다.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예, 소니 지금 잘 나갑니다. 니케이가 그걸 대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지수도 적게 가야 되는데 자, 조금 요원하긴 합니다. 지금. 예. 오히려 코스닥이 더잘 나가는데 이러다가 뭐 저기 그 에코프로 BM이 말하자면 그 거래소로 휙 그 장을 옮기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이제 또 꼬꾸라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비건의 종가선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은 아나텍은 예, 거래 정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거래 정지가.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대표 이사가 주식을 상당히 샀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14만 1833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규모 물량을 대표이사가 주식을 늘렸네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예,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회사 임원들 제발 그 주식 팔지 마라. 예, 당신들이 회사를 좋게 보고 뭔가 일을 내려고 한다면 주식을 팔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MTS를 지워라.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나왔죠. 대표이사 그리고 임원들이 주식을 슬금슬금 사는 것 같아요. 특히 대표이사는 주식을 많이 산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좀 길게 보고 셀트리온처럼 예, 그렇죠. 물론 뭐 셀트리온이 될 수는 없죠. 동원 아나텍이. 자 근데 그의 버금가는 향후 랠리를 5년 10년 뽑아내지 못할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 카테고리가 좋죠 지금요. 당뇨 쪽에 자저 밑에 그 하나 더 있죠. 당뇨 관련해서 아이센스 요건 이제 연소 혈당 측정기 몸에 이제 그 칩처럼 부착을 해가지고 혈당을 연속적으로 스마트폰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그렇죠 며칠 단위로 쓸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얘도 지금 놀랍습니다. 자 초봉상 그 가격 박스를 돌파하죠. 그리고 위에 W 나오죠.
구경만 할 자리가 아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덥석 주가가 좀 높아 보이지만 물어보는 거죠. 소량이라도. 그러면 이 추세를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 아이센스도 차트가 멋지고요. 자, 동훈 아나텍도 멋집니다. 그래서 세계 그 당뇨 관련 시장에서, 체커 시장에서 두 기업이 보기 좋게 경쟁하면서, 선의 경쟁을 하면서 주가의 자릿수를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뷰근의 종가 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